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사회복지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소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융복합대학 강정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장품 융합 전공이 무엇인가요? 네, 화장품 융합 전공은 36학점을 이수하면 학위 취득과 함께 화장품 분야에서 전문가의 기본 지식과 역량을 갖추게 되는 융합 전공을 말합니다. 화장품 산업은 화학, 생명공학 등의 전통적인 이공계 학문의 융복합을 통해서 첨단 정밀 산업으로서 최신 유행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학제 간의 융합과 실습, 연구 등을 통해서 화장품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화장품 융합 전공 과정을 통해서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각 전공을 아우르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서 화장품 천연 소재 개발, 연구, 효능평가 등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원스톱 융합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융합 전공의 자격 및 이수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우선 화장품 융합 전공 대상은 바이오 코스메틱학과, 제약식품공학부, 뷰티학과 2학년 또는 3학년 재학생들 대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화장품 융합 전공의 교과 과정 중 전공 필수 9학점과 전공 선택 27학점 이수하게 됩니다. 특히 본 학과 개설 과목에서 중복 과목 인정은 9학점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36학점 이상을 이수 시 융합 전공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융합 전공을 이수하면 어떤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네, 국가 전문 자격증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시험이 취득을 가능합니다. 이 자격증은 2020년도에 처음 생긴 국가 자격시험으로서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서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및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 전공 과정을 이수를 통해 필수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보다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전공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전공 이수를 통해 관심 있는 영역들의 산업체 현장 실습 또는 인턴십 등을 통해서 연구 개발, 품질 관리, 생산, 영업, 상품 기획 등의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크게 진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연구 또는 학위 과정을 진행한다면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화장품공학과의 석사 과정을 진학하여서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산업 분야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소재 개발 회사, 그리고 화장품 완제품 회사, 그리고 OEM, ODM 회사, 그리고 화장품 임상센터 및 시약처 등의 관리기관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융합 전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융합 전공은 화장품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 전문가로서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융합 전공 화이팅! 화이팅!